현금 서비스 꿀팁. 아직도 신용카드로 현금 마련하실 때 신용점수 뚝뚝 떨어뜨리고 비싼 이자까지 내시면서 현금 서비스 사용하고 계신가요? 급한 마음에 잠깐 쓰고 말지 하면서 사용했다가 계속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실수로 연체라도 했다가는 신용점수는 곤두박질치고 말아버리고 다른 대출까지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없이 높은 이자 없는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바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식업체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흔히 아시는 카드론 현금 서비스처럼 신용을 통해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라 신용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서비스라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서비스는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무이자 할부로 이용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신용조회, 복잡한 절차 없이 5분 이내에 현금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데요. 일방적인 대출과 다르게 이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일회성 수수료 지급 후 깔끔하게 처리되고 입금이 되고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게 되었는데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 같은 경우 무허가업체, 사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식업체에서 믿고 이용하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5분 내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업체 공식 홈페이지 주소도 남겨두었으니 빠르고 친절한 상담 원분과 상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에도 다양하고 득이 되는 정보 가져오겠습니다.